네, 썬데이 탐 시작합니다. 보스 RC1 루프 스테이션이네요. RC1. RC2는 되게 자주 봤는데 1은 자주 보진 못한 것 같아요. 자, RC1. 얘도 좀 붉은기가 도네. 오! 와, 루프가 딱 보이게끔 이게 동그랗게 LED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되게 특이한 디자인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볼륨은 이거 레벨 1이고요. 레벨이 하나밖에 없고요. 지금 노브가. 진짜 간단하고 진짜 심플하게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 네. 그냥 스트레오, 아웃스트레오 인, 그냥 루프 스테이션이에요. 정말 간단한. 네. 41. 이거 사용법하고 이런 것들 좀 한번 봐보면서 사운드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스탑 언두 익스프레션 페달 따로 뺄 수 있나 봐요. 네네. 자, 410g. 네. 예, 컴팩트 페달인데 400g이 조금 넘네요. 420g까지는 네,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말을 막 버벅거리네. 자, 오늘 함께 알아볼 기어는요. 루프 스테이션 RC1입니다. RC가 뭐 300, 뭐 600 이런 것도 있더만. 네. RC 10, RC 20 이런 애들은 이제 버스킹 하는 애들한테 되게 많이 통용이 되어 있는. 그래서 왜냐면 더블이 그 더블링 하는 게 채널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같이도 킬 수 있고 따로따로 채널도 쓸 수 있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 뭐 혼자 하는 뮤지션인데 그쵸, 이거 켜놓고 막 별거 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그리고 어쿠스틱 기타도 되고 맞아, 베이스 기타도 되고 하니까 뭐 키보디스트도 괜찮고 하니까 어느 기타든 어느 악기든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뭐 재즈 기타 같은 거 저거 할 때 조광현 선생 오셔갖고 꼭 이걸 갖고 댕기는데 루프 스테이션이요? 네, 2를 갖고 댕겼나봐요. 그 2를 갖고 아주 초창기인데 우리 이누랑 나랑 그거를 연구를 해보라고. 이건 도대체 이게 루프 스테이션이 이게 뮤지션을 위한 건지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이거를 연주를 하는 건지 포기했는데 또 조광현 선생은 잘 쓰대. 그냥 어떻게 그랬고 했는데 야 이건 그리고 그 다음에 막 네. 우리 중국 거기서 싸고 좋은 것들 많이 나왔잖아요. 루프 많이 나왔죠. 이건 좀 괜찮다. 그런데 보스는 앞만 봐도 어려워. 아, 그랬었었어. 예, 근데 지금 잠깐 해봤는데요. 이건 쉽습니다. 네. 이건 진짜 쉽습니다. 네. 제가 기본적인 루프의 플레이 그런 형태를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담아놨고요. 멀티 이펙터나 뭐 요즘에 다 루프가 뭐 포함이 돼서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있는 루프의 조작 방법하고 거의 똑같이 조작을 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RC1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RC2가 먼저 나왔죠. 지금 우리 건우 엔지니어가 이걸 찾아놨는데 네. 아까 우리 저 RC의 역사 뭐 이런 RC의 거 역사 찾았는데 야 이걸 왜 1, 2, 3, 4가 없고 1, 2, 3, 5예요. 4는 없어요. 왜 4가 없을까? 그렇더라고요. 그게 이게 항상 여기 한번 읽어주시죠. 1, 네. 2, 뭐야 이게? 아, RC 1, 2, 3, 5가 있는데요. 1이? 네. RC 2가 제일 먼저 나왔고요. 2006년에.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찾은 거라서 네. 뭐 정확합니다까지는 못해요. 저희의 추측으로 찾은 거예요. 네. 네. 아니, 저희 나름대로 찾은 거예요. 네, RC2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RC3가 나왔어요. 2011년에. RC3가 나왔고 네. 지금까지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나서 나온 게 RC1이에요. 그러니까 2-3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이거 너무 복잡하다. 우리가 이 전 시간에 했던 거 말했잖아요. 메가지 2000년도에 나온 거는 그냥 2를 붙이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뭔가 조금 뭔가 복잡하거나 아니면 좀 더 뭔가 더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그러니까 1으로 이제 다시 가서 뭔가 간단하게 만드는 뭐 이런 느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2006년이 RC2, RC3가 2011년 그리고 RC1이 2014년에 나왔고요. 이게 그럼 제일 새삑이네요. RC5가 2020년에 나왔어요. 네, 여기까지가 컴팩트 페달 네. 종류에 네. 관한 거고요. 그 외에도 RC 시리즈 되게 많아요. RC10, 300, RC500, 600, 네. 505, RC202. 제가 가지고 있는 게 RC202예요. 자 여기서 여담이 막 묻다가 우리 네, 뭐 우리
여담도 들어오고 그런다. 네. 근데 우리 여담에 PD가,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최 PD님이 보스 시리즈 보니까 다 4가 없대요. 네. 우리나라 옛날에 고층 건물에도 4층 없고 4층 없는 데도 있었고요. F로 써놓은 데도 있었고. 제 층이 4층이거든요. 네. 근데 엘리베이터 F라고 돼 있어요. 어허. 네. 그게 일본 문화의 잔재인지 아니면 죽을 사자를 해갖고 하는 거에 그냥 동양 사람들의 그건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어쨌든 4가 없다고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뭔가 불길한 기운이 네. 4에 있다고 생각을 네. 해서 보스에서 4를 안 넣는 그런 정책을 네. 피자. 그래서 4를 안 넣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왠지? 그럼 하나 알았다. 어쨌든 보스에는 4가 없고. 그래 우리 DD5 있고 DD3 있고. DD4 없잖아. 없어요. 오 DD4 난 듣도 보지도 못했어. 전... DD7 뭐 다 있는데. 네. 오 그러네요. 유럽이나 해외 이제 서양은 6이 그래서 6이 이제 불길한 13이랑 뭐 6, 6, 13이랑 6도로 6이랑 근데 걔들은 다 쓰거든요 그냥 13, 6 다 쓰는데 와 너무 신기한 뭔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추측을 해 봅니다. 예. 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해본 건 RC1. 오. 네 이게 RC2랑 3보다도 훨씬 더 간단한 조작법으로 정말 간편하게 나와 있는 그런 페달입니다. 네. 대신 이제 그 이제 루프의 그 시간은요 12분. 12분입니다. 네, 스테레오 녹음 시간 12분입니다. 네, 그리고 스테레오 입력 출력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스탑 언두라고 이제 외부 풋스위치 뭐 옵션이 아무거나 하나 꽂으면 네. 스탑하고 언두 할 수 있어요. 네네. 뭐 따로 발로 할 수 네. 있으니까 스탑을 왜냐면 더블을 밟아야 네. 스탑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냥 한 번으로 스탑이나 언두 뭐 네. 이렇게 하는 조작법으로 따로 외부 풋스위치를 연결할 네.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우선 지금 그냥 듀얼리스트에 연결했어요. 네 듀얼리스트 싱글 게인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운드잖아요. 네. 원음 사운드랑 좀 비교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자, 그러면 어느 비트로 갈까요? 2, 3, 4. 아, 그러죠. 1, 2, 3, 4. 바로 또 녹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지금 더블링 되고 있는 상태예요. 플레이 플러스 더블링. 더블 클릭하면은 스탑이 되고요. 어허.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꾹 눌러주면 네 모든 게 다 지워지는 오야. 네 그런 방법입니다. 그냥 꾹 눌러주십니다. 2초 정도 눌러주시면 다 지워져요. 이렇게 간단하니까
너무 간단해서 원으로 했나 보다. 아, 네. 네. 그러니까 보통 루프는 거의 그런 조작법이에요. 한 번 누르면 레코딩, 한 번 더 누르면 플레이. 예. 한 번 더 누르면 더블링. 네. 그러니까 레코딩하고 플레이한 상태에서 한 번 더 눌러. 네. 그럼 또 더빙. 네, 더블링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 눌러 주면은 스탑. 스탑. 그리고 꾹 눌러 주면 클리어. 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냥 사운드랑 녹음해서 들어가는 루프 사운드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네, 네. 차라리 그런 베이직에 충실해 갖고 그렇죠. 믿을만 하네요. 역시 보스네요. 우선 사운드의 변형이나 이런 거 진짜 최소화시키고 예. 그리고 얘네만은 이제 간단하면서도 예. 그리고 그 정말 그 기본을 엄청 잘 지키는 예. 네,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예, 들어요. 레이턴시 하나도 없고 그냥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냥.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익스프레션 페달 하나 있는 게 진짜 편하겠네요. 아, 그렇죠. 이거 두 번은 좀 네. 무리. 그렇죠. 와,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거 그냥 간단한 거 짧은 거 한번 해볼까요? 예. 그냥 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좀 연주하는 식으로 오, 예. 예, 한번 연주하고 더블링하고 그리고 솔로까지 예. 좀 해볼게요. 와우 좋다. 자, 가보겠습니다. 계속 오버더빙 계속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시간 타임, 러닝 타임 12분. 12분. 예, 굉장히 긴. 요즘 뭐 나온 것 중에 30분도 있긴 하지만 네. 뭐 그 정도까지 뭐 루프를 돌릴 이유는 없는 것 같고 12분이면 굉장히 넉넉하게 러닝 타임을 충분히 사용을 하시면서 루프 스테이션하고 같이 플레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딜레이, DD, 네. DD 그것도 처음에는 0.8초였어요. 최고 길이가. 루프가요? 아니 그 딜레이 타임이. 아, 딜레이 타임이 0.8초. 800ms가 엔딩이었어. 지금은 무슨 지금만 한 뭐 10분 되죠, 뭐. 그렇죠. 딜레이 타임이 10분? 막 1분짜리도 있고 그래요, 막. 딜레이 타임이. 네, 뭐 어쨌든 그걸 디지털이라서 그 마음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 수 있는데 네. 그 옛날에도 만들 수 있었는데 0.8초. 이거 이상은 그쵸, 쓸 일이 없다. 이렇게. 네, 그렇죠. 그 전통에 의해서 딱 막았나 봐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제일 긴 게 3초까지밖에 안 될 거예요. 맞아. 맞아요. 왜냐면은 3000ms. 3000 그렇죠. 사실 3000ms도 쓸 일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띵, 리, 삼, 띵 이렇게. 야, 그거 뭐 언제 써 그걸. 무슨 네, 그렇죠. 네. 네. 차라리 딜레이 타임을 숏으로 하고 리미티드를 거는 거 같아요. 맞아요. 차라리 맞아요. 그런 쪽으로 많이 쓰죠. 그런 쪽으로 가야지.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그냥 지금 가져가셔서 사용을 하더라도 그냥 바로 쓸 수 있어요. 예, 바로 쓸 수 있는 네. 그런 진짜 간단하고 조작법도 쉽고 그리고 사운드도 그냥 내가 만든 사운드 그대로 예, 녹음이 되는 그런 정말 간단 명료한 그런 루프 스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은요. 기분 좋은 가격 189,000원이네요. 오호. 루프치고는 싸네요. 네. 아, 근데 뭐 다른 기능 없고 진짜 그냥 저스트 루프니까 네. 근데 대신 루프인데 좀 큰 것도 있고 뭐 하는데 얘는 컴팩트 사이즈라서 네. 그냥 페달보드 위에 간단하게 네. 올려놓고 사용하시기에는 좀 편한 것 같습니다. 네.
드럼 머신 뭐 요새 들어있는 것도 있는데 드럼 머신도 없죠? 네, 드럼 머신은 없어요. 드럼 머신 이런 거 안 해요. 누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터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이거 하나예요. 그냥 녹음했던 그 사운드 레벨, 볼륨 네. 조절 이거 하나도 이거 진짜 노인을 위한 루프 스테이션입니다. 진짜 간단하죠. 진짜 그러니까 간단. 병호수 예전부터 루프 스테이션 굉장히 좀 뭐 뭔가 복잡한 것 같고 일단 지하향이 있으면 하는데 없으면 못해. 뭐 그냥 깊이 뭐 해보지도 않고 네 그랬는데 얘는 좀 써볼만하다. 이거 좋다. 라는 말씀을 네. 하셨네요. 네. 한 줄평 주시죠. RC1 넘버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일 네. 좋아. 알겠습니다. 1인칭 성대모사의 달인. 맞아요.이라고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변하면 네. 일단 그 기분이 안 나요. 자기가 원했던 연주의 기분이 안 나. 아 맞아요, 맞아요. 성대모사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네, 똑같이. 네, 굉장히 간단한 성대모사 네. 하는 그런 친구 장난감 그런 느낌이죠. 네. 자, 점수 드리겠습니다. 18만 9천 원, 19만 원입니다란 말이에요. 아, 몇 대? 몇? 7.5. 8.0. 예. 저는 조작법이 간단해서. 한 0점을 좀 더 드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루프를 사용하는 에 의해서 우선은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안 쓰게 되잖아요. 네. 우선 이거 써볼만 한데 이렇게 돼야 결국 페달도 내 손에 들어오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루프 스테이션 RC1 보스에서 나온 RC1과 함께 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어와 함께 할 건데요. 요즘은 굉장히 핫한 네, 그렇죠. 그런 기어입니다. 네, 우선 멀티 이펙터로 찾아뵐 건데 네. 좀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쁩니다. 네, 네 무더운 여름날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